법관 황후의 조건은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라는 발관을 가지고 상을 떼고 피를 없애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야 그 공부가 길이 향상되나니라. 정사정사보고 원도편 51장 말씀입니다. 법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법호 수증자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법헌증 제타원 송덕이 안타원 안수안 선타원 양문성 유타원 오윤호 예타원 오현주 현타원 김수현 우타원 유혜원 호타원 김영명 문타원 윤은선 성타원 이성홍 이와 같습니다. 장인은 아버지 눈을 뜨이기 위하여 동양민 삼백석의 몸을 팔아 임당석에 빠져 죽었는가. 소맹인 사모길은 황주 도하등이 고소고 성경은 심학교요 을 중년 처보 어미기는 딸야식을 한국이 사서하고 이기 천지를 다니면서 동양 천서를 넘겨 기우기
왔소. 아버지 군을 떠서 김정을 못쓰나. 김보사 깜짝 놀래. 아니 천이라니 천이라니 천이라니. 날로 죽어
예뻐졌나 한번 얘기해. 나랑 찍어줘. 안 어울리겠다. 할머니가 예뻐. 아니에요. 이런 한 옷도. 어 미인. 미인이야. 잘 꿀리죠. 너네 왜 예뻐졌나 한번 얘기해봐. 이뻐진 이유를 얘기해봐. 대학생 돼서? 다르죠. 속을 보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책을 통해서 그 마음의 세계를 표현한 책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인가 그런 책들이 많아요.